대육계는 위에는 불을 상징하는 리께와 아래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께로 구성되었어요. 대육계를 해석할 때는 리께와 건께의 그 상징적 의미가 특히 중요한데, 리께는 밝고 명석함,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자, 이런 뜻을 많이 지니고요. 그리고 건께는 강건함이죠. 그러니까 대유는 말 그대로 크게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소유한다고 하는 게 양적으로 많다고 이런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큰 뜻은 이 대유, 그러니까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 더큰것 같아요. 이따 이제 괴사랑 효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 리께가 지난번에 천화동인의 리께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로 지금 리께가 나온 건데 특히 이 리께가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체에 있을 때는 그음 하나가 가운데 있는데 원래 리께가 그죠? 근데 그게 육오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오는 가장 이제 좀힘 있고 좀 리더이고 이런 자리가 이제 오효인데 거기에 그 음효가 들어가서 뭔가 좀그 굉장히 좀 덕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덕이 좀 풍부한 군주. 약간 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립계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 좀 현명하고, 그 다음에 좀 알찬, 이런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감각을 갖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괴사를 볼게요. 자, 괴사는 대유원형, 이렇게 되어 있죠? 좀 간단해요. 대유괴는 원, 크게 형통하다. 이괴 자체가 상괴와 학괴를 잘 해석을 하면, 리괴는 아까 문명하다고 그랬고요. 근데 얘가 또 아래 건괴가 있잖아요. 그 건괴에 응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때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현명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 우리가 농사로 치면 대풍작을 이루는 거겠죠. 대유니까. 근데 이 대풍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늘의 그 뭐냐 이 일조량이라든가 비가 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가 하늘이 대부분 주는 것이고 또 그거를 잘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뭐 이래야지 이제 대풍작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대유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뭐 이게 왜또 대유냐 이런 걸 설명을 할때 리께의 가운데 음효가 있잖아요. 얘가 다섯 양을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가지게 되는 의미를 띈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그러면 무엇을 소유하는가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재물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대유계를 이제 해석할 때그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대유는 그때 동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건 뭐죠? 하늘의 뜻이 더 많이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운이야 라고 하는 게더 많이 작동되는. 이게 이제 그 대유의 한 특징이고요. 그 우리가 부자를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도 왜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그 부를 이룬 것은 실제로 인간이 얼마만큼 현명하거나 얼마만큼 노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작동이 더 많이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부자가 큰 부를 소유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소유. 이거를 좀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자를 지금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늘의 지금 뜻이 많이 작동이 된다 그랬는데, 하늘은 선악이 없어서 이를테면, 쟤는, 도저히 저런 애가 왜 부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그 애를 부자를 시키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 골라서, 부자를 안 시키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늘은 선악이 없이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인간은 좀 다르죠. 인간은
하늘의 운을 받을 때라도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이런 걸좀 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이 인간이 대위의 때가 지금 이제 나한테 운이 와가지고 뭐 어떤 대위의 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잘될 때, 잘안될 때를 대비하는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막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큰 투자는 뭐였냐면 사람에 대한 투자였잖아요. 집이 굉장히 부유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거두어서 혹시 그 이후에 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자식들이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이래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위의 때는 계속 지속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또 내가 다시 망할 수도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위의 시기니까 그것을 크게 형통해요. 그래서 원형 크게 형통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주는 건 하늘이 주는 건데 그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것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보셔요. 효사는 보시면 지금 다 양이고 유고 하나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고 한음이 다섯 양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상계의 중심효가 우고 음이고 그다음에 화계의 중심효가 양이에요. 그래서 유고하고 구이가 정응이죠. 큰 풍요로움을 누린다. 이런 그 대위의 의미는 이그 상계와 학계만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효의 관계를 지나치게 따지지는 않았고 학계인 건계는 그 부유함의 의미나 비법이나 약간 이런 걸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상계에 있는 리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만과 탐욕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 대유를 지속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현명함, 리께가 현명함이니까 그 현명함을 위주로 주로 말을 해요. 자, 초구를 보면요. 초구는 무, 교해. 해로운 것과 교 사귄다니까 해로운 것과 사귈 일이 없다. 비구, 허물은 아니지만 간즉, 어렵게 여기면 이때 즉은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 어렵게 여기면 무구하다. 그리고 교해는 해로움과 사귀다, 해로움을 만나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무교에는 어떤 해로움도 없다. 너무 좋죠. 어떤 해로움도 없어요, 초구는. 그리고 이제 비구, 허물이 아니다. 또이 간자는 어렵게 여기다. 그러면 이제 비구, 간증, 무구라는 건 비구는 허물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뒤에 무구에서 또그 허물이 아니다 이렇게 두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석은 약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구, 지금은 해롭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무교해니까 아무런 그 해로움도 내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물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비구일지 아닐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데 간직하면 계속해서 무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여튼 대유가 돼서 부유함에 취해서 혹시나 자만할까 봐. 자만하지 말아야지 계속 이그 비구든 무구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해석이 한글로 번역한 거에 보면 초구는 해로운 것과 사귈 일이 없다. 마침표 찍었죠. 그 다음에 비구를 간증무구하고 좀 붙여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허물은 지금은 허물이 아닌데 어렵게 처신하면 아니 어렵게 여기면 앞으로도 계속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유의 초기니까 약간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 확 발생했을 때그 마스크 제조업들 있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마스크 값 뛰고 그다음에 주문 엄청 들어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이거는 그 마스크 제조업을 하던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유함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막 자만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하늘이 준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자각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변덕스럽잖아요. 언제든지 도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이뻐하고 나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초반기일수록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비구 간증무구의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이는요, 대거. 거는 이제 여기서 수레예요. 그러니까 큰 수레죠. 이, 뭐뭐로서, 제. 이 제자는 어느 게 특징이었죠? 막 실는다 생각나는 거, 땅이죠. 곤깨가 대표적으로 뭔가를 막 실어내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대거 이제. 그러면 큰 수레로 실는 거죠. 유유왕, 가는 바가 있어서 무구, 허물이 없다. 그리고 이 유유왕에서 이 왕자, 뒤에 왕자, 갈 왕자요. 이 왕은 꼭뭐 걸어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진행한다, 행동한다, 이런 걸다 이제 왕자로 써요. 자, 이 거자는요, 그 수레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 수레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런 생각. 이 수레가 굉장히 일찍부터 생겼던 운송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길게 잡으면 한 4,500년 전, 기원전.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잡아도 기원전 한 2,000년경에는 수레가 있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수레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큰 수레인가 보다. 그러니까 부가 많은가 보다. 여기는 그냥 당연하게 이런 생각은 들 텐데, 조금 더 나가보면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얘를 싣고서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실어서 지금 날라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운송수단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짐을 싣고서, 그리고 이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어디까지 계속 갈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거 이제는 튼튼하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잘 간다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수레를 쓴 의미가 여기까지를 좀 봐야지 대유의 의미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유의 시대의 육부인은, 뭔가 양쪽으로 많아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즉, 보존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거 이제는 뭐죠? 부를,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 따로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비결은 구이의 특성에서 찾아봐야겠죠. 우선 구이는 양이니까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해석을 이제 많이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이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많이 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중이어서 적정량을 실는 거예요. 적정량을. 그것도 무너지지 않게 뭐잘 쌓겠지. 그래서 이 중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니까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때, 하늘의 순응하고 하늘의 때를 잘 따르는 이런 것도 이제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구이가 대거이지 할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대유의 일을 수행하는 바가 있고 유유왕이죠. 그 다음에 무구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삼효요. 자, 구삼효까지 지금 계속, 건깨의 효들이에요. 그죠? 아래 건깨의 효들입니다. 자, 구삼은 공이, 용. 용은 대부분 아주 고대에는 뭐뭐로써 하는 써이자하고 거의 통용이 돼서 쓰였어요. 시경 같은 데 봐도 이 써이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해석은 그냥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조사처럼 쓰면 되니까 형우 천자는 천자를 형통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주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큰 의미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해석을 가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인 불 이거는 이제 아니다 안일불자하고 이게 통용이 되고요. 극 능이 뭐뭐 할수 있다. 그 능력을 캔이죠 캔. 네, 충분히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 뭐야, 천자를 형통하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전에 공. 공은 그 천자 아래에 있는 옛날에 봉건제 시대의 어떤 제후. 이런 그 권력자들을 말해요. 그 부와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천자를 형통하게 해. 그러면 아, 신하가 천자한테 뭘막 바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부하는 건가? 근데 이게 지금 대유깨니까 우리는 그를 좀 크게 크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는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국가의 대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뭔가를 올린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거의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는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의 창고는 귀족 그 자신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눠 가져야 할 임시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통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우 천자는 제후가 자기가 그 부유함을 독점하지 않고 그것을 그 사회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어 천자 자체가 하나의 공유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유에서 말하는 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양쪽으로 많다 이런 뜻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기본으로 지금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인들은 불구할 수가 없겠죠. 그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 이그 소유 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 그냥 소인들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관념으로는 사실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항상 소유는 경계를 만들어서 남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소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적 소유 관념들이 별로 고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산이든 또는 사람이든 이런 걸로 남을 배척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관념들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쉽지는 않는데,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인 거죠. 자, 그다음 구사요. 구사는 비기팽이라고 돼 있죠? 비기팽. 근데 이 팽은요, 누구지? 성씨 중에 왜 팽현숙씨인가? 그런 분 있죠. 개그우먼 중에. 그 팽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는 팽으로 쓰지 않고요. 방자로 봐요. 그래서 비기방, 무구. 그러니까 비기방, 이 방자는 이제 번성하다는 거여서 지나치게 번성하지 않도록 하며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기 그 앞에 우리가 세계의 호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지금 뜻을 지금 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제한을 좀 해라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크게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계를 긋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막 절감들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특히 구사는 지금 그 중반을 넘어서서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구사가 그러면 지나치게 그냥 번성하지, 지나치게 번성해서 얘가 망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꾀이기 때문에, 그 리꾀는 인간의 명석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나치게 번성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살 능력이 있는 게 지금 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치게 소유하지 않도록 스스로 한계를 좀 설정하고, 아, 요만큼만 해야지, 요만큼은 내가 더할수 있지만 갖지 말아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발동하기를 바라는 효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는 특히나, 그러니까 성장의 시대, 또는 성장을 멈추어라 이렇게 부르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뭔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고요. 자, 유고는 퀄 그예요. 그 부교여. 그러니까 믿음을 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귀는 것이니 위여 위엄이 있어 길 길하다. 자, 이 퀄은요. 그자의 뜻을 갖는데 특별히 뭐 해석하진 않아요. 우리 정관사 더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해석은 안 하지만 뭐를 가리키는가는 이제 암묵적으로 좀 지칭을 할 텐데 유고요랑 다섯양의 관계 뭐 이런 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고가 하나였죠. 얘가 이제 어쨌든 그 다섯양들을 쫙 끌고 있는데 이그 관계가 부교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유께서 이 유고효는 나머지 애들과 성실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자, 이런 그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 위여, 위는 위엄이죠. 그 위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위여는 뭐죠? 이렇게 그 겉으로 풍기는 또는 뭐, 그 인격에서 풍기는 이런 어떤 그 위엄. 그러니까 이런 위엄은 사실은 경외심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약간, 조상신을 대할 때 어떤 거 경외, 지금은 별로 안 그렇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막 경외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위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고효가 그 믿음으로 지금 사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경외심을 가질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유 시기에 사실은 믿음도 이게 좀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유고효라고 하는 건 음유로 그다음에 구호로 중 이제 오효에서 중정하니까 이거는 이제 대유가 마음껏 그 누릴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이런 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상궤는 립궤에 있기 때문에 립궤의 중에 있으니까 이 부유함을 하늘이 줬다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럴 정도로 현명한 어떤 사람이나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다. 그러면 진짜 더 현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하늘은 주인인데 인간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대부분 이런 부유함에 대해서 부유함을 쓴다, 부유함이 있다, 이러면 제가 주로 했던 생각은, 이것은 이제 생산과 분배의 물질적 공평함. 이런 걸 이제 먼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유를 누리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전적인 믿음이 중시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좀 뜻밖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물질 같은 것들이 만약에 풍부하고 넘치더라도 그거를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받는지 안 받는지에 신경을 곤두 세우거나 또는 뭐 내가 남들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곤두 세우거나 이런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발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얻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더 어렵고 큰 부는 없는 거죠.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용법들이 발명이 돼야지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뭐 이를테면 우리가 문탁에서 뭐 선물의 그 순환을 뭐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게 고대에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교환 관계가 아니라 선물의 순환 관계로 이제 뭔가 사회를 구성을 했다. 이런 거는 실제로, 궐부 교여하기 위한 어떤 그 사용법들을 지금 발명을 해낸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더 많은 발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것 속에서 생기는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늘을 대하듯 서로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럼 기라겠죠. 자, 그다음에 상구입니다. 상구는 상구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자, 천, 우지. 자는 뭐뭐로부터예요? 자천, 하늘로부터, 우지, 도움을 받아서, 길, 무, 분리.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 길, 무, 분리를 같이 그냥 붙여서 보통 해석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우자는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때그 우자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러면 뭐죠, 보통? 사람이 모여들든, 복이 모여들든, 이익이 모여들든 막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 그죠? 이게 이제 그 자천우지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길을 무분리 하겠죠. 근데 이거 왜 상구에서 나왔을까? 그냥 뭐,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상고요가 나오면, 많이 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긴 한데, 자천우지로까지로 말을 하기에는 상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할 뿐더러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대육계 전체를 보면요 안 좋은 요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육계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만들어준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늘이 준 것도 하늘이 그만큼 도움을 많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잘 보존한다면 그것을 또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법을 발명한 것이고, 그런 것만큼 이게 어떤 그 도움을 그냥 하늘부터 인간까지 도움으로 철철 넘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구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맨 마지막 효고 오효도 너무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잘 보존을 하고, 인간들도 잘 돕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이런 대우를 무사히 살아낸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고요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터득했을 거 아니에요. 상의 자리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것도 사실은 하늘이 도운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웠던 상고가 지닌 지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고의 뒤로 물러나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해석은 많이 해요. 상효가, 유고 위에 있는데 유고를 해치지 않을 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더 뭐, 권력자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자기 걸 넘겨주는 거예요. 유고가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방식으로 도울 줄을 안다면, 이거는 리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스스로 돕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도 계속 돕지 않겠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스스로 돕는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뭘 열심히 한다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어떤 지혜를 발휘를 해서, 뭔가를 좀 많이 그 도움을 받고 또는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잘 행하는 게 그럼 스스로 돕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석은 이제 뭐 각자 잘좀 해보셔요. 대유원형. 초구 무교해 비구 간즉 무구. 후이 대거 이제 유유왕 무구. 후삼 공용 형우 천자. 소인 불구 구사 비기 방 무구 육오 궐부 교여 위여 길 상구 자천 우지 길 무분리